우연이는 영어를 볼까 하러 왔지? 잠깐 지금 마음이 어때? 좀 두려워요. 들킬까봐 두렵구만. 우연이. 자, 우리 아기의 가장 아픈 마음이 뭐지? 잘할 때는 가난의 아픔과 그 존재를 환영받지 못한 아픔이 제일 아팠던 것 같고, 수영하고 나서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애정 결핍이랑 남존 여비가 제일 최근에는 제일 아픈 것 같아.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그치? 네.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잖아요, 그치? 딸 그래서 존재의 수치. 그래서 이제 애정 결핍도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집이 가난한 가난해가지고. 다 빼앗긴 수치야. 돈도 없고, 거기다 또 여자라서 더군다나 부모를 만족도 못 시키고, 내가 내 유년 시절, 어린 시절도 다 빼앗기고, 사랑 못 받고, 집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 돈 벌고 막 다 빼앗긴 아픔, 다 빼앗긴 아픔 여자를 버렸네. 우리 아기도 여자를 버렸어. 그 여자, 열등한 여자, 다 빼앗기고 열등하고 가질 수 없다고 완전히 버렸어, 여자를. 아, 근데 어떡하냐. 네가 완전 여잔데, 우리 아기. 남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제 라사아기 같은 경우는 여자를 싹 버리고 남자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데, 너는 천상 여자라 남자를 만들 수도 없어. 어떻게 만들고 싶었어, 얘들. 내가 보기에 어떻게. 저 노력을 했네, 태아 때. 엄마가 하기 원하니까 노력을 조금 하는데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그냥 포기야. 왜냐면 네 자체가 너무 여자야. 봐봐. 마음이, 남자 마음이 거의 없어. 남성성이 거의 없고 거의 여성성. 그러니까 남성성을 쓰고서 써서 인정인을 받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괴로웠던 거야. 차라리 그걸 써버리면은 확 할 텐데. 왜냐하면 조상들이 내가 보기에는 남성성을 막 쓴 조상이 별로 없어. 남자들도 다 조용하게 살고 여성성이 강한 집안이야. 그래서 남성성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여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여성성을 다 막 죽이고 밟고 막. 근데 그게 누가 했냐면, 여성성이 분열이 일어났어. 남자 아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아주 자기가 여자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 여자는 여잔데 자기를 괴물이라고 생각하나, 무슨 동물이라고 생각하나, 여자라고도 생각 안 하는 그 여자 아기가 하나 있어. 가해자. 가해자가 집요하고 잔인하게 계속 가해를 해. 뭘 할 때마다 너 수치스럽지? 계속 수치 올리고. 그 피해자 여자. 열등한 여자를 계속 너 열등하지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데 되게 잔인해. 잔인해서 거의 자신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공격성만 있어, 그 아기가. 아, 그래도 막 엄청 공격해, 수치로. 계속 공격해. 그리고 밖을 봐도 그 지적할 거리가 보이고 막 계속 관념이 올라오면서 공격해, 분별하면서 쟤는 저래서 문제지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그걸 들키면 아, 또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또 있는 대로 참아. 참아서 또 그게 살이 자기한테가. 그래서 자기를 제일 많이 죽이고 있어. 써야 되거든, 그게. 그 살기를. 칼이 있어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남한테 쓰면 당하니까 그거를 거의 남한테 쓰는 거 다 참으면서 자기한테 거의 분별심으로 쓰고 있어. 엄청나게. 그래서 막 자기 여자를 막 짓밟고 있는 가해자가 하나 있고. 가해자는 근데 그 실체는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투명하기도 하고 아주 조그매. 칼만 이만하게 있어. 그 칼로 계속 찌르고. 피해자 여자는 되게 여성스러워.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마음의 빛깔이고 영혼의 빛깔을 했던 여자 중에 제일 여성스러운 여자가 있어. 되게 순종적이고 되게 단아하고 양호죠. 그래서 딱 그 여자를 인정해주면 딱 이렇게 딱 받쳐주고 보필하는, 자기도 그걸 좋아해. 그걸 이렇게 딱 받쳐주고 보필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받고. 그리고 수줍어, 그 여자는 앞에 나서는 게 안 맞아. 막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오네. 누군가를 이렇게 싹
소리 없이 받쳐주고 그냥 사랑받고, 많이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 소수의 인형에게 사랑받고 싶고 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럼 좀 수줍고 부끄러운 여자 아기가 있어. 되게 귀여워,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아기가 수치만 안 당하고 좀 편해져서 인정만 받으면 그걸 어떻게 누구와 같다고 할까? 엄청 귀엽다고 해서 막 보람이 같은 귀요미는 또 아니야. 여성스럽다고 해서 수민이처럼 또 그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이나 정화같이 그런 남준여비는 또 아니야. 얘는 또 색깔이 진짜 다르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너는 공부되면 순종을 하는데 그 티를 안 내. 예를 들면 정화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수바람이라고 막 별명을 붙여줬잖아. 그리고 지도 나한테 한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티를 내고 좀 그 역할을 막 쓰는데 이 아기는 그러질 않아. 그걸 보이질 않아. 그렇게 보이질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하는데 그렇게 순종한다는 내색도 없이 그냥 해. 마음으로 하는 그게 있어. 그러면서 되게 순종한다는 느낌도 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데 똑똑한 것도 안 내세워. 똑똑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똑똑해. 그게 참 이상하네. 그걸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똑똑해 일 잘해. 근데 그게 드러나게 막 쟤는 똑똑해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싹 묻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2인자 관념인 것 같아. 절대 튀지 않아. 자기의 장점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랑을 받고 또한 자기 존재를 막 드러나게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야무지게 자기 할 일을 책임있게 똑부러지게 하니까 그 윗사람이 신임을 받아서 책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한테 신임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역할을 해. 그리고 되게 조용해. 지금도 조용하지만 공부가 되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으르듯이 이렇게 좀 다니고. 그래서 되게 그래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야. 뭐라고 할까?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인데 존재감을 막 나 여기 있어 나 이렇게 하지 이런 거를 드러내지 않는. 되게 귀여운 아기. 사람을 힘들게 안 하는 아기. 힘들게 안 하면서 자기 역할을 싹 해주고 그런 아기가 돼. 지금은 어떠냐면 힘들게 절대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하도 쳐맞아갖고 칼을 찔러서 검은 오라가 그냥 나오지. 근데 너무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줄 모르고 공격해서 그 당하는 입장이 되거든. 항상 피해자 입장. 그러니까 그 여자 아기가 죽을 지경인 거야. 엄청 참는데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미련맞게 참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아기가 되게 이뻐.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 청순해. 청순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근데 그 막 청순함을 이렇게 뿜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순해. 조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단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귀요미를 막 떨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랑받아. 강자한테. 남자한테도 그래서 사랑받아. 얌전하고 자기 역할하고 아주 뭐 애교를 엄청 떨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럼 청순한 여자 아기가 있어. 되게 귀엽고 순수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그게 있어.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막 드러내지 않아. 미디움팀 아기들이 좀 드러내고 막 귀엽게 이러는데 이야기는 그게 없어. 조용하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 그게 사랑이야. 이야기도 되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되게 귀여운 그 소녀 같기도 하고 소녀보다는 좀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풍기는데 아주 거기에서 섹시가 나오는 거야. 얘가 조금 나와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살만 나왔었어 솔직히 얘기하면 개살. 근데 지금은 좀 나오네. 그 여자가 있네. 조금 허용해서 여자를. 근데 여자가 그게 참 예뻐. 되게 똑똑하고 뭔가. 그런데 지 자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똑똑한 거라든가 뭐 이렇게 뭐 자기 어떤 장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서. 근데 그게 또 장점이야. 그 아기한테 얘기할게.
아빠야 참지 않았대. 이제 여자라도 괜찮아. 여자라도 사랑받을 수 있어. 너는 똑똑하단다. 조용하고 사랑스럽고 야무지고. 아가야, 그런 거를 아무도 인정 안 해줘서 얼마나 서러운니. 충성심 강하고 똑똑하고 조용하게 내조하는 거를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 안 해줘서 얼마나 서러웠어. 엄마가 네 마음 알았으니까 인정해줄게. 네가 표현 못하는 수줍은 아기라 네 마음을 표현 못할 뿐이지 엄청 사랑하고 충성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 도와주고 싶다는 거 엄마가 다 알았어. 아가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가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여자라고 사랑 못 받는다고 포기했던 아가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받아도 괜찮아. 자격이 있는 아가야, 이쁜 아가야, 귀여운 아가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한테 허용해라. 하고 이쁘지. 하고 이쁘지. 걔가 옛날에 그 무슨 머리라고 그러지?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올려서 하는 머리지. 단안. 옛날에 그 상공이도 이렇게 따라다니던 아기들이 했던 머리지.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한 머리를 하고 이렇게 조골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조금 일어나서 앉았어. 예쁘게 머리에 이렇게 꽃도 꽂고 머리에 꽃을 꽂았어. 뭐 무궁화 비슷한 꽃인데 무궁화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꽂고 이렇게 앉아있어. 하고 예쁘지. 너 예쁘구나. 이쁘네. 천상 여자다. 얼마나 여자를 인정받고 싶었니. 네가 이렇게 이쁜 천상 여잔데. 응? 아무리 남존여비라도 넌 여자가 좋지? 다 알아. 싫다고 하는데 얘는 남자로 사는 걸 꿈을 꿀 수가 없는 아기야. 보통 여자들이 아,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근데 니는 별로 안 그럴걸? 맞아요. 좀 별로. 별로 남자가 좋지 않아. 그렇게 엄마 아빠가 원했어도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별로 남자를 좋지. 차라리 순종적인 여자를 그냥 살고 싶어. 네. 단 이제 사랑을 못 받아서 그게 서로 슬픈 뿐이야. 우리 아기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야. 우리 아기. 그래서 빛깔이 있잖아. 그 약간 그 코랄과 핑크 중간쯤에 아주 핫핑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옅은 핑크도 아니야. 화사한 핑크. 아주 그냥 이렇게 보면 빛깔이 아름답고 화사한 핑크 있어. 코랄하고 핑크 중간 핑크의 그 중간쯤에서 연지색도 아니고 화사한 핑크가 맞아. 엄청 화사해. 왜냐면 완전 여자야. 그냥 남성성이 거의 한 1%밖에 없어. 그리고 거의 여자야. 99%가 본인도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조신하게 따라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화사한 빛깔 그거 하나. 그리고 이안도 그 라벤더색. 되게 여성스럽고 청순하니까 보색이랑 그 화사한 색깔은 완전 여자 색깔, 사랑스러운 여자 색깔이고 라벤더는 약간 청순한 보색깔이. 이 돌은 너는 자수정이 맞아. 자수정이 없네. 그러나 보라색 자수정 있지. 그 자수정도 진한 색은 별로야. 투명한 거. 흐린 색깔 투명한 게 맞아. 그게 헌신과 충성과 치유 그런 색깔. 어쩌면 그거가 얘한테 맞고 까만 흑요석도 맞아. 근데 그거보다는 자수정이 나. 그걸 가진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겠어. 맞아. 인정해. 네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인정하는 게 뭔가 엄마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죄책감이 든 거야. 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를? 난 이렇게 자기가 화나게 처음 봤는데. 너 이제까지 다 굴하지. 뭐 여자라 열등해요, 수치스러워, 죽고 싶어요 같은 소리 하네. 남자면 더 죽고 싶어 너는. 너 그런 여자인 자기가 너무 다행이야. 좋아해 되게. 그거 알겠어? 여자 좋아해요. 좋아하지?
그 여자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그걸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허용할 때 죄책감을 느껴. 내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내 여자를?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여자라고 막 너무 싫었는데 배신하는 것 같고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치줄까 봐 두려워. 왜냐면 야 너는 남존여비 여자가 그렇게 좋아? 너는? 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너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안 좋은 척을 해. 안 좋은 척을 해. 그러니까 수치가 다른 게 뭐냐면 라사하기는 진짜 치른떡이 싫어했거든. 어제 보니까 장비 하나 만들어놓고 지가 남잔지 여잔지 이러면서 막 치른떡이네. 너는 그게 아니야. 너무 얘를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자기니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수치주자. 그 여자하기를 막 수치주고 있는 거야. 사실 엄청 사랑하는데 근데 사실 그 여자하기도 좀 알고 있어. 이렇게 당하면서도 얘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않는다는 거를 뭔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얼굴 바로 고쳐 앉아. 내가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걔가 머리에 이렇게 꼭 꽂으시고 이렇게. 너 좋아해 그 여자를. 인정하면 넌 바로 쓸 수 있겠어. 안 그래? 솔직해. 맞아, 좋아해. 좋아하지. 네가 여자인 거지. 남자로 생각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네가 여자로 어느 부분은 엄마 아빠가 아들이 아니라서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좀 딸로도 사랑도 좀 받고 네가 네 성격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좀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 야무지고 꼼꼼한 여성성 여자로서 이제 유능하고 그래서 좀 인정을 받은 게 있어. 그래서 여자를 싫어하지 않아. 남자라는 세상은 궁금하지도 않을 뿐더러 끔찍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남자의 세상은 그런 세상에 내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난 싫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는 여자의 세상에 있으면서 본인은 조용한데 남들의 여자를 쓰고 여자여자로 살아남는 걸 보고 또 즐기는 게 있어. 아, 그 인벌부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쟤는 저렇구나. 그래서 미디움팀에서도 아기들이 노는 거 보면 재밌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자의 세상을 즐기고 보는 게 있어. 그걸 여자를 즐기고 다니잖아. 본인이 수줍어서 그걸 직접 뛰어들어서 여자를 즐기지는 못하고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걸 벗고 즐겨야 돼. 그럼 훨씬 재밌어요 걔가. 물론 막 이렇게 극성맞게는 안 쓰지만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할 때 되게 행복해 그 여자 아기가. 그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 아기도 막 이렇게 막 액세서리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로 사는 거를 너무 행복해하는데 그걸 즐기는 걸 허용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아기가. 허용을 해라. 그럼 걔가 훨씬 행복해지고 그리고 네가 더 유능해질 수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 아기가 실질적으로 또 굉장히 여성스럽고 똑똑하고 그래. 그 똑똑함이 더 발현이 돼. 인정을 해주면. 알겠지? 자, 우리 아기는 혜나 엄마한테 지금 영어로니까 들었다? 맞는 것 같아? 네. 그거 네 인정 못한 것도 알겠지? 네. 너무 좋아. 나는 1%도 자기 여자가 여자인 게 후회하지 않아. 다음 생에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저봐 저렇게 부러워하지. 근데 이렇게 부러워할 부분을 모르고 내가 내 여자를 인정한 게 남들이 다 싫어하니까 열등하다고. 아 열등하는 건 싫어하는 게 맞는 거지? 남존여비 싫어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여자가 좋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준 것도 있어요. 충분하고 남자로 사는 것보다 여자로 사는 게 더 나는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라고 잘 안 믿어주기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여자를 수치주니까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네가 네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믿어주거든? 근데 누가 봐도 네가 네 여자를 수치주인데 지금 제가 뭔 소리야 지 여자 너를 그 불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수치주는 게 보이니까 안 믿는 거야. 니는 수치주는 게 뭐냐면 네 여자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널 수치줄까 봐. 야, 너 잘나지도 않은데 뭘 네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냐? 네 여자 뭐 별거 있어? 막 이럴까 봐. 상처 입잖아. 그렇게 싫어하는 척 하는 거야. 근데 아가 진짜 멋진 여자를 어쩌면 자기 여자를 사랑해. 난 내 여자가 좋아. 이게 당당할 때 남도 인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여자를 수치줄 때 다른 사람이 수치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아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 다른 아기들은 아예 자기 여자 진짜 싫어하거든. 남자를 만들고 막 수치주는데 우리 아기는 그게 아니야. 남한테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주는데 사실은 자기가 주는 것만 딱 멈추고 그 여자를 쓰면서 인정을 하면 되게 자신감 있는 여자로 보이고 다 너의 여성성을 인정하고 좋아할 거야. 되게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막 이런 여자라고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냥 효정아기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이쁜 여자로 주목을 받지만 그 안에는 남자거든. 그렇게 주목을 받고 싶은 건 남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워서 만인의 여자는 되긴 하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 여자의 존재 자체로가 보이지가 않아. 그냥 어떤 한 그냥 뭐 구슬이나 별같이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공부돼도. 우리 아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가 살아있는 여자는 예쁘고 그 존재 자기 스스로 막 자기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로 그냥 사는 거야. 만인의 연인 이런 것보다 그냥 여자의 존재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자기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야. 그럼 훨씬 더 여성미는 더 있는 거지. 인정을 하면. 알아듣지. 그거에 대해서 회라님이 이렇게 딱 얘기해 주기 전에도 알았었어? 아 내가 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수치를 일부러 준다.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제가 여자를 별로 안 싫지만 회의 말씀대로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칼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칼을 쓰고 날 때 시원하고 좋은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칼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자를 쓰면 안 된다? 여자는 칼 쓰면 안 돼? 네가 쓰는 칼은 남자의 칼이 아니야. 남자의 칼과 여자의 칼은 달라. 남자의 칼은 이게 아주 크고 굵고 이렇게 팍 찌르는 칼인데 너는 섬세한 예리한 칼로 아주 송곳처럼 찌르는 칼이잖아. 좀 다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칼을 쓴 여자가 진짜 여성성은 어떤 거냐면 여자가 그 독소는 맛이 없으면 그 매력이 있나? 다 완전히 여자라서 부드럽기만 하고 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만 하면 그게 매력이 있어? 장미에 가시 있는 것처럼 진짜 여성성이 센 여자는 칼이 있어. 이렇게 팍 칼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칼이 있어. 근데 효정이 쟤는 보기에는 살이 센 것 같잖아. 그치? 막 엄청. 그치만 제가 공부 돼봐라 칼이 전혀 없어. 그냥 빛나는 어떤 그런 그렇게 보이지? 그런 예리한 이런 칼로다가 이렇게 쑤시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아름답고 즐겁고 이렇지.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존재 자체가 생동감이 있고 어떤 그런 스타성이나 어떤 집중되는 어떤 그런 실체가 아닌 그 여자의 존재를 쓰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랑받고 이런 힘이 세다는 얘기. 그래서 네가 다행이에요. 그 여자를 쓰면서 당연히 그 칼도 쓰는 거야. 하나를 딱 쓰고 그럴 때 여성미가 오히려 두드러지지 반감되지 않아. 여자를 인정하고 나서 쓰면 그 칼이 되게 멋지고 되게 아름답고 매력으로 느껴지는데 여자를 인정 안 하고 쓰니까 어때? 수치살만 나가는 거지. 시원해도 수치살기가 나가니까 여성미도 반감이 되고 이게 멋지게 매력으로 포장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여성성을 인정해야 그 칼도 힘이 있고 매력으로다가 칼이 쓰여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 근데 네가 인정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랑 뭐 얘기한 거야. 아 그랬구만 우리 애기. 그러면 뭐 자 영혼의 빛깔 마음에 들어? 네. 네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치? 엄청 여자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막 그 여자 마음 자체를 사랑해 얘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고 막 스타 되고 싶고 이거보다 여자로 그렇게 아기자기 액세서리도 해주고 이렇게 남자 갖춰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떠들고 맛있는 먹고 막 같이 이렇게 그런 자체 삶을 좋아해 아기자기하게. 평범하고 좋아해. 그런 사소한 재미 속에서 사는 걸 좋아해. 근데 이제 그걸 허용을 안 해주는 거지. 자격 없다고. 허용만 하면 네가 어떻게 보면 금방 그게 되고 그런 평범함이 또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나와 비슷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가장 존재가 가까운 친구나 막 이렇게 허물없이 느껴질 수가 있어. 공부가 되면 이 그 이제 영체 마을에 보면 우리 수행자들이 볼 때 그치? 좀 멀지 않고 가까운 존재 그래서 친구나 언니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를 느껴질 수가 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점이지. 강점이 너의 캐릭터의 강점이긴 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가 사랑하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만 갖고 있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인정을 안 해주면 그리고 계속 이제까지 그래서 미움만 썼던 거야. 너를 공격하고 자꾸 상처받고
내 생각과 다른 게 있고. 우리 애기는 간단하네. 인정만 하면 되네. 그렇지. 그걸 표현을 해야 돼, 아빠. 그래, 사랑을 써야 네 사랑이 막 나와야 그렇게 귀여운 거야. 네 모습이 변해. 그거 하면 엄청 예쁜 여자가 되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스타성이 있고 이쁜 여자는 뭐 실감이 안 나는 정도. 이쁘고, 그냥 이쁜데 그냥 인형 같은데. 우리 아기는 인정을 하면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쁜 현실감이 있는 그 여자 매력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표현을 안 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네 여자를 허용하고 혜란마한테 막 귀요미를 떠올려. 그 미디움 팀 하는 거 안 보여? 보여요. 근데 내 지금 그게 무슨 문제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 굴뚝 같은 마음을 지금 한번 표현을 혜란마 사랑해. 한번 표현 안 해. 이리 와. 자주 해 너? 네 알았지. 마음만 갖고 안 된다. 알았어? 네. 하도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수치줘서 그래. 자기 여자 사랑하는 마음 수치주니까 혜란 엄마 사랑하는 마음도 수치준 거야, 니가. 그것뿐이야? 도반 중에 누구 좋아해도 그거 수치주고. 그 도반들은 이렇게 좀 표현하지? 네. 편한 사람하고는 잘해요. 네가 안 편한 게 미움이야, 그게. 아까 엄마한테 그냥 혼도 나고 하는 거지 뭘 잘못하면 혼내잖아. 너 이제 혜란 엄마 알잖아. 내가 누굴 특별히 이뻐해서 누구를 잘해도 응? 미워하고 누구는 못해도 이뻐하고 이러지 않지. 가차 없지 그냥. 네. 관념 보고 그냥 쑤시잖아. 네. 그러다 또 잘못했죠. 그럼 또 사랑하잖아. 오, 그걸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네가 그게 무서운 거지. 너를 안 이뻐할까 봐. 네가 애교를 떨었는데 그걸 보면서 넌 별로 안 이쁘다 애교 떠는 게 뭐 이럴까 봐 지금 그런 거지. 그치? 근데 그걸 해버릇해야 돼. 하면은 상냥하고 귀엽지. 자꾸 해야 그게 귀요미 나요. 그래, 세상에 사랑을 받아. 왜냐면 귀요미 떨 때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쓰는 거잖아. 그치? 잘 못 써도 해라만 다 받아준다. 마음을 놓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세상에 행복을 만드는 거지. 하여튼 써놔야 너 숙제다. 요번에 2021년에. 못 쓰면 맞는 가. 알았지? 네. 이제 혜란마도 너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근데 우리 아기들 중에 섹시하게 나한테 표현한 아기가 없는 거야. 네가 그 제일 그래도 마스터 아기들 중에 섹시하게 엄마한테 표현해 줄 수 있는 아기거든. 귀요미는 많아도 섹시는 없거든. 저기 지역 미드 아기 중에 있어. 이렇게 딱 몸을 약간 꼬면서 이렇게 하면 막 내가 심쿵하는 아기가 좀 있는데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는 없거든. 귀요미는 있어요. 근데 너가 좀 그게 나오거든. 그 여자의 그 요요 약간 요요마다 되나? 얘가 그게 있어. 웃을 때 눈웃음 치면서 약간 살짝 이렇게 수줍게 써주는 게 있는데 안 쓰면 이렇게 쓴다. 네 알았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야.